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뭐 부활절은 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다. 이 기독교의 특징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 게 없을까? 이건 성지도 가보면 성지도 없어. 뭐 예루살렘 성전이 있나요? 뭐 없어요. 왜 없을까? 그런 게 있으면 우리들의 본성이 자꾸 그런 특별한 곳, 아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대. 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마구간도 어딘지 몰라. 왜 없을까? 다른 종교는요. 그러니까 다 없어도 일부러 있는 것처럼 다 만들어 놓고 그래. 왜 없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특정한 무엇에 자꾸 집중을 하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와 있다. 이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야.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볼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관광이야. 이제 이게 없다는 게 중요해요. 있으면, 여러분, 그 이슬람 그렇잖아. 근데가 확실히 있다면 거기에 확실히 가봐야 돼. 의무적으로. 근데 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있으면 어떤 그런 곳이 진짜 거기에 가서 내가 예배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드려야지 뭐 이런 게 발생한다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또 사람들에게, 우리 각 개인들에게 뭐가 돼버려? 하나의 형식이 되고 짐이 돼버려. 그런 짐을 하나도 지우지 않겠다는 거야. 그 일부러 다, 하나님 일부러 다 없애버렸어. 그 저는 성지순례 가서 가장 성지다운 성지가 갈릴리 호수였어. 이제 거기 다, 그래도 갈릴리 호수도 거기서 어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지도 몰라. 근데 이제 갈릴리 호수 가니까, 이제 그 호수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그 베드로가 옛날에 잡던 그 갈릴리 호수에 많이 나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아직도 잡혀. 그거 생선 구워서 먹고 온 게 최고였어. 그, 뭐, 갈바리, 뭐, 예수님 십자가가 있었던, 꽂혀서 거기서 돌아가셨던 것도 뭐, 흔적도 없고, 그게 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지도 않아. 거기는 이슬람이 차지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슬람,
그 교회를 만들어 놨지. 그래서 그 이슬람 교회는 그 십자가가 박혔던 것 때문에 떼돈을 벌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참 그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다 와 계시는 것이고, 성지가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성지야. 있었던 곳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이 성지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뭐예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가봐야 될 곳이 없어. 바로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여기가 성지야. 여기가 내 몸이 성전이야. 이제 이런 사상, 이런 사고방식, 이거는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정말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거를 깨닫고 왔어요. 하나님의 신앙에는 성지가 없구나.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참 좋았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 자기 제자가 될 어부들을 요한, 야고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아, 이 해변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참 감명 깊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냐 하면, 그 로마에, 그 지하 무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 그 로마의 땅, 그 지하의 땅이, 토질이 아주 특색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지하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통로를 만들면 통로에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이렇게 후벼 파면 그게 아주 잘 파져. 잘 파져서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그래서 그걸 막아버리는 거야. 그런 지하 무덤 있어. 지하 공동 묘지야. 근데 거기 들어가면 뭐 깜깜해. 그렇게 불 꺼버리면 뭐 이거는 막 시력같이 어두운 거야. 근데 옛날 우리 선배 크리스천들이 거기에서 숨어 살았거든. 예. 거기가 정말로 감명 깊더라고.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예요? 지하 무덤 밖으로 비밀 통로가 있어서 나가서 뭐도 사오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또 나눠 먹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참, 바깥에서 잘 살던 사람이 이제 지하로 들어와서 숨어 살아야 돼. 그 요새는 그런 면에서는 이건 대박이야. 우리 지하 안 들어가도 되는데. 요즘은 우리는 그래도 지하 생활이요. 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이 세상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기에 산다는 것, 지하에 사는 것이 답답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 당시에 참,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탈로가 나면 뭐요? 죽여.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든 곳이야. 그러니까 저는 여기 뉴스타트가 지하 동굴인 것 같아요. 지하 무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무덤이냐?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이 세상에서는 죽은 존재야. 이 세상 사람이 뭐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 한 시간밖에 일안 해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뭘 어떻게 옳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그래. 그게 하나님의 선이, 그게 하나님의 선이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시간밖에 일안 해도 하루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10분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짜 선하심이야. 이제, 그러다가 보면, 뭐, 1분도 일안 해도 어떻게? 먹고 살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살려야 되는 거야. 그게 은혜야. 그래서 차근차근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다 그 비유의 그 메시지가 너희가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전쟁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배우고, 지금 하나님이 이제 사단과 이제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이 지구에 보내고 여기에다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뭐라고요? 실험해봐야 돼, 실험. 하나님은 실험 결과를 이미 다 알지만은 사단은 모르잖아. 천사들 몰라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천사들이 사단을 따르게 됐다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단의 논리도 뭐예요? 맞거든. 그러나 실제로, 그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차이가, 그걸 실행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것이 생명과 사망의 차이로 끝나는데, 그거를 비조물들은 모른다니까. 왜? 그 당시에 죽음이란 게그 당시에 있어서 없어서. 죽음은 지구에 와서부터 있는 거야. 우리 사람이 창조되면서부터, 야, 이 생명체란 게 죽구나. 지구에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죽는다는 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죽임이 뭔지 알았게 몰랐게? 몰랐어. 죽음이 뭔지 몰라. 자, 죽음이 뭔지 몰랐다. 라는 말은 뭐도 몰랐다는 말이야. 죽음의 반대. 생명도 몰랐다는 말.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뭔지 몰라.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모르면 생명도 몰라요. 왜? 죽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가장 정확한 대답이요?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사망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 생명을 모르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생명체를 창조를 했다. 이 생명체라는 것 지금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을 가져가고 이 생명체 안에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죽음이야. 그거를 피조물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그렇죠. 왜 알아야 돼? 그거를 알아야만 피조물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있어? 생기로,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요. 그걸 알아 몰라, 사람들이. 그러나,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거는 이론적으로 가르쳐 줘서 알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죄를 지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사단 같은 존재가 죄를 지을 것이다. 죄를 지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즉, 생명을 모르면 죄를 짓는 거야.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내가 모든 것을, 생명체를 창조하면, 얘들이 죽음도 모를 거고, 죽음도 모르면 동시에 뭐예요? 생명도 모르고. 그러니까 생명이 뭔지를 모르면 죽음도 알 수가 없어. 왜? 죽음이라는 것은 뭐 없는 거니까? 생명이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그게 진리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있다고 다 생각해요.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그냥 살아있는 거야. 그냥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내가 죽는, 어떻게 죽어? 그러다가 죽는 사람을 보고 누가 죽었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이게 생명, 성경은 생명책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게 생명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왜? 그 생명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상 목표야. 이건 종교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뭐예요? 진리 그 자체예요. 진리.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생명이요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살아 있다고 생각해. 그 우리 사실 4살, 5살, 6살, 7살, 초등학교 때 죽는다고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근데 이제 누가 죽었다 그러면, 와, 쇼킹한 거야. 죽어. 거기서 쇼크를 제일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구요? 석감. 죽어. 왜? 석가모니는 왕자 아니에요. 궁에서는 누구만 죽을 수 있어? 국내에서는 왕족만 죽어요. 왕, 그 가족. 그 안에서, 궁 안에서 죽을 수 있어. 그래서 궁 안에서 그 왕자, 그 석가의 그 붓다의 가족이 아직도 안 죽은 한 죽음이, 죽는 줄 몰라. 그, 누구만, 그래서, 다른, 그, 궁 안에서 살고 있는 그 궁녀들이 있었잖아요. 궁녀하고 황관. 이런 사람들은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 궁에서 다 내보내버려요. 그 죽는 걸 볼 수가 없어, 궁에서. 이제, 왕이 죽든지, 예. 이제 그 왕의 엄마를 뭐라 그래요? 데뷔 마마 뭐가 앞에 뭐 붙는 것 같은데? 그렇지 대왕 데뷔 그래서 이제. 그래야, 아, 죽는구나. 그 석가는 정말 진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죽어! 너무 큰 충격이었어.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게 뭔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궁 안에서는 그걸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나가는 거야. 내가 다 세상을 봐야 돼. 세상에서는 죽어. 참 그 진리를 가장 진지하게 추구한 그런 분이에요. 참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양 사회에 불교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흉악한 세상이 됐을까? 그렇죠? 그래도 불교가 어떻게 쫙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안 싸우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났잖아. 이제 그런 그게 무언가가 그 진리가 거기에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 노자 선생님, 예, 석가 선생님 다 정말로 진지한 인간들이었어. 예. 그러나 다 뭐예요? 부족했어. 왜? 결국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뭐예요? 본성일 나의 본능이 벌써 거짓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그분만이 내가 진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진리를 알려면 그 예수를 알아야만 진리를 알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생명이란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죽을 수,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속 넣어주는 생명을 거부할 때는 뭐예요? 죽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아, 죽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석가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죽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 그래서 핸드폰이 왜 잘 작동하다가 왜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안 켜져. 죽어버렸어. 그럼 뭐를 알아야만 그 죽음, 핸드폰이 왜 죽었나를 알 수 있어요? 전기를 알아야지. 전기가 핸드폰에 뭐예요? 생명인데, 그 전기가 뭔지를 모르면 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전자제품은 그들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야. 우리들에게는 생기. 예. 그게 이제 성경은 맨 시작부터 뭐를 우리에게 딱 때려요. 너희들은 내가 흙으로 만들었고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너희들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어. 이 진리, 이게 결정적인 진리란 말이야. 그래서 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거를 하나 쫙 깨달으면 이제 그날부터는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왜? 안 죽을 테니까. 안 죽을 테니까 죽어도 돼요. 그렇죠? 왜? 나는 그 생명의 비밀을,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죽어도 죽을 수가 없고, 네, 나는 다시 살게 되어 있는 거라는 것. 지금 이 나도 뭐에 불과해요? 흙덩어리 불과하잖아. 생명 빠져나가면 그냥 흙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 이 이치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제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에덴의 동산에서 떠났잖아요. 그러면 죽음이야. 그걸 이제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를 지었다. 나를 떠났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나를
내 말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신뢰하고 안 죽는다는 말을 믿고 먹어버렸으니 너는 나를 내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나를 떠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본래 흙이었거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와,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딱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담과 이브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피를 흘리신 분이다.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와, 여러분. 확 풀리잖아. 그렇죠? 진리가 쫙 나타나는 거야. 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러니까 죽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나를 떠나버리면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서 함께 살게 돼 있다. 는 진리. 즉,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 가장 행복하고, 또 하나님 자신도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행복한 기쁨이다. 이제 이 진리가 탁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루스벨 사단이 천사장으로서 죄를 지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유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피조물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를 거부했기 때문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는 것이 제일 행복할까? 내가 그냥 사는 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누구한테서 나버려? 나한테서 나게 되면 그게 죽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종속하기를 싫어해. 그렇죠. 왜? 이 세상에서 종속은 노예입니다. 그렇죠. 그때 노예가 많았어요. 그래서 노예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노예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야. 영적 차원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를 받아서 태어나? 죄적 본능을 그대로 유전자에 우리 부모로부터 받아서 태어나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노예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는 뭐예요? 인간이요? 인간이 아니요? 인간 아니야. 물건이라고. 소유물이야. 주인의 소유물이야. 그 주인이 죽여버려도 돼요, 안 돼요? 괜찮아. 미우면 죽여버려도 법에 저촉을 안 받아. 물건이니까, 상품이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너의 시장에 내다가 어떻게 소처럼 팔아버리면 돼. 응. 자,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도 인신매매라는 거 있잖아. 네? 세상이 정말로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신매매. 그래서 여자를 사가지고 어떻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 뜯어먹고. 그러니까 뭐 서류에도 없어. 주민등록증도 없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죽여버려도 괜찮아. 왜? 서류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회가 그러면서 마약이 들어오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 무엇이냐, 사망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줘야 이 사단이 일으켰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일으킬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렇죠? 왜? 그때 우리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조금만 분리돼도 내가 종속되기가 싫은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소속감. 사실 소속이 돼야 행복해요. 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소속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소속된다는 것은 어떤 단체에 소속된다는 건 단체 이론으로서. 근데 그 단체의 성격 자체가 뭐예요? 다 조건적이야. 그래서 일단 소속이 되면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데, 교회에 소속된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이 교인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거는 결국 하나님께 소속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야. 그 조건적인 아닌 곳에 소속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불행은 뭐냐? 그거를 모르는 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소속되려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면 행복할까를 찾고 있잖아요, 사실. 예. 근데, 그래서, 그래서, 즉,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죽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그 샘플을 주기 위하여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은 너무너무 억울해하네. 우린 죽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고, 왜? 이게 샘플이야. 그래서 이제 사단과 그 악령들이 보고, 이야, 정말이네. 무조건적 사랑 쪽에 있어야 그게 생명이네. 그리고 조건적이 되니까 막 스트레스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렇게 병이 드네.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버리네. 이렇게. 이제 이거를 보고, 아, 우리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옳구나. 진정한 선은 누구 것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다행히 깨닫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뭐요? 고통이 필요해요.
석가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꿈 안에서 고통이 없어. 맨날 뭐요, 얼씨구, 궁녀들이야. 근데 어느 날 성에서 성벽 바깥으로 내려보니까 상여가 지나가. 사람들이 울고. 그 처음 본 거야. 선생님, 저게 뭡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석가는 본능적으로, 아하, 고통이 뭔 줄을, 죽음이 뭔 줄을 모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구나. 그럼 이렇게 흥청망청 헬렐레 해가지고 맨날 지낸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있을 수가 없는 삶이구나. 와, 저는 석가모니 진짜 존경합니다. 뭐 불교와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못 미친 거지. 왜? 석가는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죄인이 완전한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니까. 완전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가르쳐 줘야만 깨닫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인간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존재니까, 여러분, 존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어떨까? 미안하지, 미안하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미안할까. 우리를 보면 무조건하고, 미안할 거예요. 특히, 누구를 보면 너무너무 미안할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제, 뉴 스타트 참가자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아이고, 살았다, 내가. 이제 애들이 나를 알게 됐다는 거야. 그 하나님, 한시름 뭐예요? 놓는 거야. 암 환자라도 한시름 나. 왜? 암 안 걸리고 아무리 건강하면서 하나님 모르면 이거는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골치야. 걱정돼서 죽겠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런 이 세상에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축복이면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문제 아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이질적인 생각을 그냥 단번에 털어내 놓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왜? 이건 너무나 엉뚱한 얘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된다. 내가 모세율법에 매달려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요? 내가 나도 율법주의자처럼 프리텐드, 내가 그렇게 행동하겠다. 왜?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야만 그들을 뭐요?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나도 이방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야 되겠어. 고린도, 사도행전. 제가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강의에서는 해드린 것 같은데, 사도행전 21장. 근데 이 얘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 들었어도 한 번 더 들으세요. 자, 이번.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끔씩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고도 하고 이제 이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 있는 이제 요즘 말하면 무슨 교단 뭐예요? 총본부라고 볼 수 있지. 이제 개신교 총본부 갔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지도자 한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예수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많다. 많은데 지금 골치 아파. 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소문을 들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 너는 이방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뭐요? 주지 마.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목숨같이 여기는 율법이 할례야.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제는 너희들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런 율법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니까 그런 소문이 날까 안 날까? 사도 바울은 이 배경도 모르고 그 설명도 잘 이해도 못하고. 자,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바울,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야? 아무 따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자, 이렇게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는 말이 바로 이러니 어찌할꼬? 지금 그 유대인들이 네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야, 이렇게 이제 말썽이 일어날까요, 안 할까요? 일어나요. 저도 이제 이런 거를 당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다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심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재판이라고 생각해. 유죄냐 무죄냐. 그 제가 성경 보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미 뭐요? 유죄야. 그리고 뭐 유죄냐 구원받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심판이 아니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뭐요? 유죄야. 이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결국 멸망할 수밖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는 이런 상태야.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이미 뭐요? 멸망의 선고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왜 멸망 안 당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 줄 테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심판에 나와서 하나님이 다 내 과거를 들춰보고, 너네 유죄 안 되겠어.
이런 과정이 심판이 아니라는 것. 심판은 결국 뭐냐면 이미 결정된 사실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내가 왜 유죄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 죄인들이 몰라.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알려줘야 돼. 너는 왜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를. 그래야 그 인간들이 아 그렇군요. 제가 결국은 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 무조건적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자, 이제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방금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유대인들이 그 깊은 복음의 깊이를 이해를 못했단 말이야, 아직도. 그러니까 골치 아프지. 바울이 뭐 모세 율법도 지키지 말라고 할례도 하지 말라 세상에.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나 있으니 그 당시 그 교단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그런 재판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것이 심판이 아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상구 박사는 심판이 없다고 그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됐어. 자, 그것처럼 바울도 지금 이 할례나 모세 율법에 대하여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아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바울 선생님,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럼 바울이 대답할 수 있어 없어?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틀린 대답이고,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래도 얻어 터지고 저래도 얻어 터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 있는 곳에 가면 얻어 맞게 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 지금? 바울이 지금 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렸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한테 말해주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예루살렘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내용을 잘 아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골치를 많이 섞였던 모양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우리가 알아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예수님을 믿기로 서원을 한 지금 새 그리스도인이 내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 뭐만 받으면 돼? 세례만 받으면 돼. 그런데, 옛날에는, 유대교로 누가 개종을 하겠다. 다른 민족에서 나는 유대교인이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결 예식이란 게 있어. 그래서 머리털도 뭐요, 다 완전히 밀고, 예, 그리고 목욕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니까 아들들이니까 이렇게 깨끗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모세율법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어.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이제 성전에 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지금 이 네 사람을 데리고 이미 뭐요? 세례는 받았지만 가서 정결 예식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바울도 할 수 없이 뭐요? 머리를 밀었다고. 그래서 돈도 누가 내고? 돈도 바울이 내고. 아, 그랬대? 아, 그럼 바울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네? 이렇게 해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그 모세 율법을 아직도 바울은 지키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한 거요? 쇼! 맞아요. 네, 쇼. 네. 제가 부산에 저하고 아주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아직도 있는데, 한번 그 친구를 이제 찾아갔어, 제가. 그 친구가 반가워가지고, 근데 이 친구도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술 참 많이 먹었거든. 제가 그때 술집에 가면 제가 물주였어.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이모부가 저를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동생, 여동생의 남편이죠. 아주 저도 좋아하고 그분을, 그분 돌아가셨구나. 예. 네. 네. 김대윤 씨라는 분인데, 씨 이름도 제가 확실히 기억을. 그 당시에 잘 웃고, 그냥 하여튼 유쾌한 분이요. 그래서 이분이 돈을 잘 벌었어. 그때, 아마 그게 그 회사가 그때 부산서 그 거부 김지태 사장이라고 있었어. 그게 조선견직 회사 이름. 그래서 모든 게 그 이모부하고 관련된 것은 제가 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이모부가 그 당시에 부잣집 애들이 차는 시계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술 먹자, 그러면, 누가 깨야 돼? 제가 낄 수밖에 없어. 왜? 다들 돈이 있나요, 어디? 그러니까, 뭐를 맡기고 술을 먹어야 되잖아. 이 시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술 먹자, 그러면, 상구 시계 있잖아. 이러면 끝나요. 그래서 일단 맡겨놓고, 어떻게 이제 돈을 또 몇 푼씩 모아가지고 또 시계 찾아오고, 이제 그랬거든요. 참 재밌었어. 그래서 이제, 그럼 술 안 먹겠네. 그래서 제가. 술 안 먹지. 그러다가, 상구 니도 술 안 먹지? 그렇지, 안 먹지. 그러다가, 그 친구가 하는 말, 상구야, 오늘 한잔 먹자. 니를 만났는데, 예. 그래서, 저도 먹을게, 안 먹을게. 먹었어. 근데 못 먹겠어. 딱 들어가니까 뭐요? 핑! 아주 강력하게 그 취기가 쫙
나오더라고. 그래서 둘이 한 두 잔째 먹다 야 우리 먹지 말자 이러다가 취하겠다. 그렇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는 거는 술 먹고 싶다고 할 땐 다 어떤 때예요? 기분 나빠 죽겠어. 그렇죠? 화가 머리끝에 에이 술이나 한잔 해야지. 이 다 악할 때야. 그러나 그때 우리 둘이서 한 잔 한 것은 그 우리들의 그 옛날의 우정의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 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우정을 더욱더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즐기자 한 건데 그때 못 먹겠더라고요. 그 술 먹기 겁나요. 그래서 빙 도는데요. 막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와, 저 그런 건 처음 느껴봤어. 이렇게 되는데 어찌저찌한데 아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이제는 안 맞아.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을 냅시다 오늘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지구상에 창조한 그 실험 대상으로서의 우리들을 구원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조건, 거기다 조건을 걸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도 그 억울하게 지구상에 태어나서 해필이면 김정은이의 손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참 불행한 인간이요. 맨날 죽을까봐 누가 암살당할까봐 걱정해야 되고, 맨날 쇼해야 되고, 그 살찔 필요도 없는데 돼지처럼 살을 찌워야 되고,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요.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이도 사랑한다 그럴 때 화를 내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 시간 한 대 한 대 놀 화내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는 불쌍하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원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만민구원론이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그 무조건적 사랑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줬어,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러나, 거부해버렸어. 그것이 심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과정이지. 그래서 네가 거부했단다. 그러면 그 장본인이, 아, 그러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분리되면 죽어. 그 죽을 때 하나님은 어떡하실까? 통곡하실 거예요. 네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하나님과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모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같이 통곡해. 그래서 성경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 과정이 끝나면 우리들의 뭐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 그 눈물을 왜 흘렸겠어요? 그 구원을 그렇게 줘도 결국 안 받고, 가는 그 사람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는 통곡할 일이다. 그래서, 자, 이제, 최종 결론. 자꾸, 얘기가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원하지 않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비유로 표현하는 비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비유일까? 여러분 다 알아, 사실. 그렇지. 드라크마. 드라크마 비. 네? 어떤 여자가, 알바해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작은 돈, 조그만 돈 벌어가지고, 10원짜리, 뭐, 100원짜리 벌어가지고, 그거를 뭐요? 5만원권으로. 그 제일 큰 단위의 돈, 그 당시 5만원권을 드라크마라고 그랬어요. 그 드라크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 얼마나 중요해! 정말 열심히 알바해서 지금, 집이라도 한 채 차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은행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잘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 안 해? 자기의 생명 같은 거야. 그거를 가끔씩 열어보면 행복해, 안 해? 얘들이 너무 행복해. 그런데 그걸 보다가 그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어떻게 톡 떨어져서 뚜르르 굴러가더니 어디 간지 모르겠어.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 찾아야지. 왜? 누가 필요하니까. 굴러서 안 보인다고 안 찾을 수가 없어. 아무리 찾아, 그래, 막 등불 켜고, 막, 어떻게, 가구 다 옮기고, 막 쓸고, 막.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필요야? 하나님 자신의 필요야.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얼마나 착해야 됩니까?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 다 틀린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야 돼. 그런데 그게 왜 드라크마로 우리 죄인을 비유를 했냐면, 드라크마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뭐요? 의식이 없는 존재와 같은 존재다, 우리가. 자기가 지금 주인 손에 있는지, 침대 밑에 있는지, 굴러가죠. 지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기 위치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내서 구원해야 돼. 그건 하나님의 필요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피 흘리고 죽게 하셨구나.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정말 제가 무엇을 하여야 암이 낫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하실 필요 없어요. 나의 치유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더 필요로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 우리는 죽을 때, 우리가 죽어버릴 때까지는 나에게 없어질 수 없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긴 죽어.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 새로운 출발은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로 그 드라크마의 비유는 우리들에게는 끝내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있고, 필요가 있고, 정말 그런 우리를 이 지구상에 창조해놓고 너희들이 잘하면, 말 잘 들으면 구원해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그 악령 상황에서 악령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마치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처럼 느끼게 할지라도, 그래, 내가 아무리 악해도, 지금 내 자신보다 더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사단에게 말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